안녕. 안녕. 여로롱.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잉? 일주일 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시골 소년에서 서울 소년으로. 네, 맞아요. 저희가 다시 상경했습니다. 예밤아, 너무 이쁘다. 레준이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제 방 좀 많이 춥죠? 네. 아, 비가 와가지고 꿉꿉한 건 있어요. 제습으로 틀어주시면 안 돼요? 네, 네. 제습, 네, 제습기 지금 풀 가동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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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 또 비가 오네요. 아. 아까 설명 왜 안,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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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네. 오늘 비가 오는데 지금이 네. 아스테룸에서는 또 장마철이라서 아, 맞아요. 지금 비가 비가 내리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무슨 노래가 떠오르나요? 비가 오면 정말 정말 노래가 너무 많아요. 비에 관련된 노래가 너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밤비? 어? 아. 네, 밤비도 있고 또요? 비가 네. 네. 아. 저는 폴킴 선배님의 비 아. 이거 네 저는 이제 네. 비 선배님의 어 레인 깡. 선배님 깡 깡 아 저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Honey Dollar B, Honey Dollar B, Honey Dollar B. 그렇습니다. Hey. 아 비와 당신 아 비와 당신 사랑비가 아, 내려와 사랑비가 그 내려와 그 노래 뭐였죠?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사랑비 내 머리 아닌데 사랑비가 내려 뭐야? 어? 좀 뭐야? 잠깐 혼선이 왔나요? 네? 네? 다른 사람 목소리 들린 것 같은데 뭐야? 그러게요. 오늘 비도 남량 특집 아니죠? 은호다라고 했는데? 은호다. 에? 에? 은호가 은호 어디 있어요? 은호 형이 어디? 뭐지? 다시 한번 해볼까? 사랑비가 내려. 어? 뭐야? 누구야? 노아 형 아니야 이거?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뭐야? 뭐야? 어딨어? 야 나와라. 어딨어? 저 침대 밑에. 뭐야? 어! 뭐야? 어! 남양 특집인가요? 야야야야야. 야야야. 뭐야 뭐야? 잠시만. 뭐야? 형 이상해요. 왜 이래? 와! 왜 나와? 아. 아, 아. 잘한다. 물 쏟았어요.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이제 뭐야? 뭐야? 나도. 난 안 되겠죠?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이게 뭐야? 우린 안 해주는 아마. 저도 공중부양을 한번 해볼게요. 이야! 이야! 오 지로. 아니 지금 착한 사람만 보이는데 네. 지금 이제, 노아랑 네. 은호가 와 있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저희가 어디로 된 문으로 왔는데 오늘 은호랑 이게 고장 나가지고 저희 모습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고장났어요. 알파카가 뜯어먹어가지고 이게 알파카가 뜯어먹었어! 펴펴펴 냐냐냐 펴펴펴 펴펴펴 냐냐냐. 네 지금 어 아마 근데 착한 우리 플리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 있어요. 아! 뭐야 이제 퇴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 방송에 나와주시고. 안녕하세요. 아카야 어디로든 문 준비해. 어디로든 문. 정확히 외우셨네. 갈게요. 네 조심. 안녕.
네. 방송 파이팅! 잘 가거라. 추억이 되살아나가. 헤이. 잘 가라. 네, 들어가세요. 자, 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빗길 조심하시고요. 네, 빗길 네. 조심하시고요. 빗길 조심하세요. 오토바이 타지 마시고요. 네, 한바탕 또 소동이 일어났네요. 힘이 네. 세시대. 힘이 역시 장사야. 헬스 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됐다. 네. 공중부양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일단 네. 저희 오늘 준비한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네. 소통을 좀 하죠. 좋아요.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멤버들. 저는 이 자리에서 좀 공식 발표를 또 하나. 아. 왜 또 뭔데? 네. 저희가 네. 평양냉면을 먹어봤어요. 다 같이! 형이 추천해줘가지고 네. 한비 형 따라서 그쵸. 같이 평양냉면 먹으러 갔잖아요. 네. 무려 네. 어제 네. 다 같이 동시에 먹었어요. 평양냉면을 먹고 왔습니다. 나는 솔직히 맛있게 난 맛있었어. 예준이 형 맛있게 먹었고 나는 완냉했잖아. 그 완전 국물까지 네. 가장 먼저 드셨던 분이었어요. 네. 저는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진짜 형 오늘 평양냉면 그 얘기하니까 진짜 무슨 강아지처럼 형님 라스고 라스고 계속 이랬잖아요. 진짜로 라스고 저 정도인가 저 정도인가 해서 갔는데 이거는 진짜 주문도 나는 그 권한이 없어. 아, 알았어. 그냥 맞아. 무조건 물냉면 네. 이미 시켰던 이게 시켜 냉면에 그 뭐냐 녹두전 네. 녹두전 녹두전 이렇게 먹었는데 먹었죠. 저는 처음 이제 그 경험을 해봐가지고 처음에는 좀 뭔가 무슨 맛이지? 그러니까 그냥 보통 냉면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먹고 있는데 노아 형이 야, 하민 너무 맛없게 먹는데? 야, 하민 얘 봐. 너무 맛없게 고무 씹는 것 같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에요. 형이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반비 형이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저한테 하민아 맛있게 먹어줘. 이랬는데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고무는 좀 그랬어요. 거기에 그 뭐냐 그 겨자랑 식초가 네. 있었는데 이거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자꾸. 야 이거는 그냥 없는 거야 무시해 막 이러면서 가위로도 자르면 안 되고 약간 그치 저만의 그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네. 집에 갈 때도 이제 들어가세요 했는데 갑자기 하민아 그 평냉 생각나면 전화줘 이런 근데 그날 하민이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문자가 맞아요. 와가지고 반비 형 조금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그 맛이 뭔가 오묘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뭔가 네. 생각이 난다. 뭔가 조금 왜 좋아하는지는 알 것 같다. 그럼 성공. 근데 이제 난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근데 그리고 내 옆에 이제 노아가 있었잖아. 이제 노아랑 이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연구를 했어. 고기에 네. 이렇게 싸 먹으면 맞아요. 더 맛있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그 육향이. 배도 엄청 맛있어. 맞아. 아니 하민이가 이제 입맛에 안 맞았나 봐요. 네, 근데 배를 한 잔 먹고 이제 배 맛집이네 이러면서 아니 평림집에서 배 맛집이 뭔 말이야. 그래서 우리끼리 장난으로 이제 너무 기대치를 형이 올려놓으니까 네. 노아 형이 야 그러면 이거 기대보다 더 이하면은 반비가 사는 거야? 봉구가 사는 거야? 막 이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은우 형도 먹다가 반비 형 잘 먹었습니다 막 이러고 막 이거 돈 이거 형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다 맛있게 먹었어 내 기준에. 네. 하민이는 조금 중간에 진짜 이 친구가 저 뭐 고무를 씻고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다들 완냉했잖아요. 완냉했지. 네. 완냉했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리고 또 맛있는 집을 가가지고 맞아. 너무 좋았어. 아무튼 뭐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된다면은 네. 내년쯤 같이 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는 이따가 내일쯤에 다시 전화해. 그래요? 그때 느낌이 또 올 수도 있어. 원래 평냉은 좀 그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비타민님 감사합니다. 비타민 비타민 좋은데? 비타민. 저 느낌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느낌이 네. 있습니다. 비타민 저 비타민으로 불러주세요. 비타민. 아무튼 그렇게 기가 막힙니다. 잘 지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제 또 많은 것이 올라왔잖아요. 저희 어제 드디어 그 뭐냐 하람에도 올라오고 하람에 네 하람에 왔죠. 하이라이트 메들리 하람에도 올라오고 또 뭐도 올라왔지? 뭐도 올라왔지? 케이콘 케이콘 그건 좀 됐잖아. 그건 좀 됐고요. 뭐지? 아이 저스 러브야 노래 베이스가 저희가 이제 트랙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라인 대기번호 312님 하람의 하람의 썰 하람의 썰? 아 근데 나는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왔어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또 같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재밌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하람의 왜냐면 하람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공 얘기를 하게 되고 공 얘기를 하면은 또 비하인드 썰까지 이제 다 그치, 얘기를 그치 없으니까. 아, 와 인기 동영상 인기 급 인급동 인급동 15위 급 상승 동영상 맞아. 와 하람의 하람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아 난 몰랐어 처음에. 아니 봐 와 너 하람의 약간 이런 건 줄 알았어. 아 진짜 거짓말 하지 마. 그래요? 하민이 네. 라면 매일 먹어 아니에요? 어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어이라서 매가 안 받아주네 이제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렇군요. 네. 여섯 번째 여름 여섯 번째 계절이요? 제 제목이 좀 틀렸거든요 지금. 예? 여섯 번째 여름입니다. 여름이고요. 네. 하람에 듣고 너무 좋아해서 오늘 네. 컴백하면 안 되나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은 맞아. 안 됩니다. 아 진짜. 오늘은 어렵습니다. 근데 제 파트가 네네네. 하람에 안 나왔어요? 한 군데도 없는. 어 저도. 네, 그래? 더 열심히 네. 해가지고 저도 이제 후렴 부분을 부르는 아, 날이 후렴 거의 때까지. 후렴만 나와서 아니 근데 나는 오히려 좋아. 왜냐면은 아. 숨겨놔야 돼. 아! 숨겨놔야 돼. 아! 오케이. 어. 아싸! 그게 뭐야? 누구 따라한 거야? 하민이 파트. 제 파트예요? 올랐어! 그거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뭐죠? 제 파트. 아!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까지만 안 돼요? 안 되면 너무 아니야 어차피 하람에도 나왔으니까 딱 네. 거기까지만 오케이. 더 하면 안 돼 어디 진짜, 진짜 더 하면 안 돼 오케이 한마디? 한마디 좀 반마디 여섯 글자 어 속도를 올렸어 속도 올렸어 올렸어 이건 놀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속도를 이렇게 올리는 걸 좋아합니다 속도를 진짜 많이 올렸죠 그때. 아 그때 네. 제대로 올려서 그때 또 네. 달리죠. 아주 잘했어요. 맞아요. 형들이 칭찬 엄청 많이 했어요. 맞아. 막 우와 이랬었어요. 맞아요. 맞아. 녹음실에서. 녹음실 썰도 풀면은 진짜 재밌겠다. 갱, 갱. 나중에 그러니까요. 한번 아, 풀자고. 아 녹음썰. 풀어야죠. 네. 여섯 번째 여름 들었을 때 감정을 시원하게 들려주세요. 네. 감정. 감정을 시원하게요. 엥. 생일 축하해. 네. 생일 축하해. 하람의 본 소감? 어때요 다들? 나는 어제 대기하고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형. 한 55분 때부터 네. 들어가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어. 아 정말 연주하는 거냐고요? 비밀입니다. 맡은 악기 정말 연주하는 비밀입니다. 비밀. 그럴까요? 남, 아니, 남 리더 하람에를 이참에 네. 한번 보죠. 지금. 그럴까요? 네, 한번 봅시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나는 베이스 치는 하민이가 내리의 시계 박혀서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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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교복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어 형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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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에는 이미 발매된 곡이라서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케이 타이틀 아 여섯 번째 6장 아 그렇네. 러브야 계속 내 말아 볼게
just love you. 즐게 웃어줄 때면 나만으로 밝게 빛나. Just love you. 기억해. 와, 귀여워, 이거.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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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v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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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ray. 아침부터 밤새 네 목소리로 가득 채워줘서 감동을 함께 해줄. 아, 더 부르고 싶어 지금. 아, 나오나요? 만나네. Girl, you are my girl. I love my building life. I wish you like it. Money, money, money. 예. 이렇게 하람에가 네. 이 영상이 네. 하람에가 나왔습니다. 하람에만 들어왔다고. 이건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 세발의 핀데. 맞아요. 외계어성 그림은 저희들이 다 그렸던 것들. 네, 방송에서도 그렸던 그림들. 맞아요. 근데 디얼플리 그 글씨 주인공 누구예요? 아, 은호 아니야? 누가 봐도 은호예요? 아, 은호래. 은호 형이 근데 그 실제로 네. 쓰는 글씨는 잘 쓰는데 그 컴퓨터 마우스로 하는 거는 아. 잘 못하는. 아, 그래요? 아, 네. 실제로도 못 써요. 아, 나 그런 거 같은데. 네, 네. 진짜로. 어? 조금 악필인데? 말이 안 돼요. 아, 그런가? 네. 말이 안 돼요. 진짜. 외계어예요? 이게 아, 살짝 외계어야. 네. 아, 그래요? 안무까지 진짜 안무도 기대되시죠? 아, 아 안무 스포도 하면 안 돼요? 그 하람에 나온 이미 건... 엄청 많이 했어. 안 되나? 내가 봤을 때 성공개 했어 이미. 이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짜증 까면은 네. 1절 나와. 짜증 까면 1절 나와. 1절 나와. 컴백했어 이미.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송글씨래. 송글씨. 송글씨야? 아 거봐. 글씨 못 쓰네요? 핸드폰 너 그 컴퓨터로 쓰는 줄 알았지? 네. 너 송글씨라니까. 야 얘 좀 심각해. 바빴나? 아 바쁜 게 아니라 지금 네. 심각해. 어 그래요? 송글씨야. 어 송글씨야. 발로 쓴 거 아니야? 이거는 학원 다녀야 돼요. 이거. 학원까지? 이거는 이렇게 고쳐 듣는다고 한 독학으로 안 돼 저 정도. 어 왼손으로 썼나? 그게 아니고. 네. 안 돼 안 돼.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쓴 거 같아. 어디? 다음에 이제 은호의 글씨 교실 한번 네. 해야겠다. 좋아요. 네. 안무 안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저랑 약속 하나 하고 해요. 약속이요? 네. 절대로 많이 보여주지 않게. 어, 그 딱 하이라이트 메들리 나온 정도. 그게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형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잘 알아. 반복되는 게 너의 중요해 있어. 그토록 착 뜨뜻뜻뜻 어둡었겠지. 너무 후보 아니야? 너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후렴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아 그니까 어디? 그 후렴 말하는 거잖아. 여기서 다당 따라따라따라까지 그토록 탁 그럼 그토록 탁. 근데 아~ 쿠궁이 나는 쿠궁을 좀 안 보여줘. 아~ 그럼 쿠궁 빼고 여기부터 나는 거기 좀 안 그럼 거기도 빼자. 여기부터 둘이 아, 뭐 거기 괜찮아. 거기 괜찮다. 오케이. 어. 오케이. Let's go. 어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같이 하세요. 아니 아니. 같이 짰잖아요. 어디서부터 해? 나는 잘 음악 스포할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아니 노래를 아. 틀어주실래요? 네. 하람에. 하람에로 틀어주셔야 됩니다. 그 저희 마스터링 버전 틀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같이, 여기까지. 오케이. 같이 해야 되는 거. 이것도 쿠궁도 빼요? 빼. 아, 안돼. 이것도 빼고? 어, 그거 빼. 잠깐만요. 그렇지! 오케이. 됐어. 오케이. 어, 집중 엄청 했다. 딱 이 정도가 네. 담백하고 좋았어. 딱 진짜. 딱 감질맛. 날만큼. 여기 딱 우리 기다릴게 그 서사도 담은 맞아. 저희가 안무에 그 기다릴게 서사를 조금 네. 넣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네. 진짜 형들도 엄청 많이 늘었고 예준이 형은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 은호 형도 춤 이제
완전 마무리 좀 이제 아유 잘 이제 뭐 자 네 근데 우리 이번에 연습하면서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 진짜 아, 이번에 내가 이런 말 해도 근데 나는 그거 같아 늘었다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합이 좀 더 전보다 훨씬 합이 좋아졌어 합이 그래서 서로가 이제 좀 합의를 이 미세한 거라도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지 이런 거 나 하체 운동 좀 해야겠다. 아니 이거 춤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거 흥거기 이렇게 흥거기 흥거기 나 바로 카피하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하 이거잖아 이거 누구 전화 오는 어 누가 전화가 왔어요? 네 아하 그러니까 멤버들한테 전화 온 거 아닙니다 네, 네. 그건 아니고요 아하. 자 그래서 아 근데 원래 카메라를 돌려버렸어 네 붐붐붐 심장이 뛰 Get a like 붐붐붐 Get a like 붐붐붐 붐붐붐 Monday to stay Wednesday to stay 아니 지금 아 화면을 지금 저한테만 Say Monday to we every time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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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뚝스분들은 내 편이야 어 빨라. 어 되게 빠르다. 오 엄청 빠르신데? 자, 네.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앉아볼까요? 자 앉아볼까요? 앉아봅시다. 어. 아 24일까지 기절 시켜주세요. 제발 아, 네. 좀 저 너무 기다리기 힘들긴 하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나도 힘들어. 나도 너무 기제 되는데 아 이건 너무 이제 잘못 짠 것 같아 이거 시기를. 네? 좀 더 빨리 앞당겼어야 돼. 내가 봤을 때 7월에 나왔었어야 됐어. 아, 그랬어야죠. 네, 7월에 나왔었어야 됐는데 너무 기다리게 한다. 진짜. 왜 그래? 나 이제 입에서 거품이 안 나고 어깨에서 거품이 나. 저 이상해요. 다시 봐봐. 봐봐. 귀에서 나왔는데 목 뒤에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근데 새로운데 네 하민이 고장 났다고 지금 네 고장 안 났습니다 멤버 다섯 명 그리고 플리까지 여섯 그래서 여섯 번째 여름인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빨리 완곡 아, 듣고 싶어요 이거는 완곡을 들으면서 감사님 감사합니다 완곡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는 사실 오늘도 이제 엄청 많이 들었는데 네? 완곡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네. 아까 제가 들으면서 아 근데 진짜 좋지 않냐? 약간 아, 이런 맞아, 얘기를 맞아. 계속 했었잖아요 아, 좋아 좋아 네. 좋아서 너무 좋던데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아직도 혼자 다닐 때 들으면서 다니는 아 진짜? 네 미안합니다 저는 먼저 들을 수 있어서 그 우리 그 티저가 그때 아. 멤버들마다 악기 다 들고 있잖아요. 네. 왜왜 아. 왜 저는 악기가 없죠? 그래가지고 예준이 형이 흑수님한테 어 나도 악기 하나만 줘. 나 리코더라도 줘. 이랬나 뭐? 아, 하모니카, 하모니카 달라고. 하모니카라도 줘. 이랬는데. 하모니카 없으면은 수박이라도 달라고. 수박하고 아, 바로 수박으로. 이렇게. 근데 뚝스님이 예준이 형은 목소리가 악기라고. 아 네. 아닙니다. 진짜. 근데 진짜 악기 같아요 목소리. 아니죠. 캐스터네츠 이런 거. 캐스터네츠? 네. 캐스터네츠 나중에 저 방송할 때 하나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요 정도는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오케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오 캐스터네츠. 제가 저는 캐스터네츠 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뭐? 나는 좀 오리 쪽이네. 어 잘하는데? 야 그만해요. 목 꺾인 거 아니야? 침 나올 것 같은데. 누가 개구리 밟은 거 아니야? 누가 개구리를 밟았는 거? 가래라고. 아 침 뱉는 건 아니고 아, 지금 근데 오리 되게 귀여웠어요. 오리처럼. 네. 밤쪽이가 뭐예요? 금쪽이. 아~ 그 금쪽이가 약간 그거죠. 그
말 안 듣는 친구들. 금쪽 같은 애 새끼. 그렇죠. 밤쪽이. 그런 의미 아니야. 밤쪽이 뭔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게요. 봐봐. 핫쪽이. 핫쪽이 안 어울리잖아. 핫쪽이 뭐? 아 핫쪽. 어. 평냉 목에 걸렸나? 아니 이거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타임리퍼 해야 될 것 같은데 뒤에서. 아. 아 근데 평냉 또 먹고 싶긴 하다. 아! 오리고기. 아, 오리고기. 오리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오리는. 아 진짜? 네, 약간 닭보다는 조금 아. 더 느끼하다 해야 되나? 오리가? 네. 근데 오리도 좋아하는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오리 불고기. 아, 선호하진 않아요. 아 진짜? 네, 닭이 차라리 좋고. 그럼 훈제 오리. 아 어릴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어. 머스타드 찍어가지고. 네, 엄마가 맨날 귀찮으시면. 그걸 이렇게 확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훈제오리 데워주시더라고. 네, 훈제오리 맛있는데. 러비아랑 디어플리 어? 못 봤어요. 이번에도 댄스 챌린지 있나요? 저희 댄스 챌린지 있나요? 아 비밀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이게 근데 너무 어려워. 고민 중입니다. 네, 고민. 그러면은 댄스 챌린지를 좀 만약에 어렵다면은 좀 쉽게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우리 그거는 내부적으로. 분들?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챌린지잖아요. 네. 어려워. 도전을 하는 건데 왜 쉽게 내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네. 네. 이거는 오케이. 이지 버전으로 내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아 이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 최근에 이제 정국 선배님의 세븐. 네. 세븐이. 세븐. 만데이트스데이. 그것도 이제 그렇게 쉬운 춤은 또 아니잖아요. 어려운 춤이지. 근데 그거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어렵더라도 그렇게 그대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네. 세븐 아주 세븐이. 이게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게 저희는 이제 6이잖아요. 네. 여섯 번째 6인데 이제 정구 선배님은 세븐 7이시잖아요. 네. 이제 6 다음에 이제 세븐이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 지금 정구 선배님 아주 좋은 그 단계를 걷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 저희가 다음 이제 발자취 발도듬이 에잇 그쪽이 되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아~ 평행 이론. 선배님의 선배님을 존경. 아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아 형 세븐 발음 한 번만 다시. 세븐. 아까 세븐. 세븐 말고. 세븐 말고. 네. 세븐. 세븐. 예. 네. 되지 않을까. 세븐. 평냉이론? 평냉이론 말고 평행이론. 평냉이론. 아. 와기 하민이님. 와기. 쉬운 버전 몸치 풀리기에는 도전. 아 그리고 지금 LA에서는요. 아 LA? K-콘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와. 네 저희도 참가를 하죠. 나. 네.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LA 현지 시간으로 10시 오전 10시인가요? 오후 10시인가요? 오전. 오전 10시부터 저희 아침이네. 부스가 오픈된다고 하니까 LA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또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네. LA로 날아갔죠. 오. 아, 좋아요. 근데 우리 플레이브가 진짜 출세했다. LA까지 가고. 그러니까요. LA도 가고. 대박이다. 그치. 아, 라스베가스님께서 네. 노래 듣고 찾아와서 입덕 완료요. 오. LA에서. 네. 20 무슨 노래 들으셨어요? 24일까지만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 또 새로운 노래가 나오니까 네. 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스라고. 아, 그리고 케이콘 네. 얘기한 김에 네. 우리 케이콘 오피셜 영상 한번 볼까요? 아, 같이 같이 한번 봅시다. 네. 좋아요. 좋아. 큐.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플레이 블루입니다. 다가오는 8월 케이콘 LA 2023 컨벤션에 저희 플레이브가 함께하게 은우야 되었습니다. 은우야 인상표 은우야 인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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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과 플리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두근두근하네요.
Are you guys excited for this year's KCON? We prepared K-Con. A fun program that everyone can enjoy together. Looking forward to having fun with you. 멋은 있다. 멋은 enjoy together. 멋은 있어. 미간을 조금만 풀면 좋아. 많이 많이 놀러 지금 딱 좋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 플레이브의 매력을 듬뿍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외쳐볼까요? Let's K-Con! 저희 Let's K-Con만 몇 번 했죠?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했지? 네. 저기 Let's K-Con! Enjoy together. 기대된다. Enjoy together. 아 근데 K-Con 아쉽다. 뭐가요? 아 제가 크로마키 때문에 옷을 네. 갈아입었잖아요. 네. 아까 옷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맞아 맞아. 아. 사실은 원래 밤비 옷이 오늘 분홍색이 아니었는데. 그 아쉽다. 뭐냐 크로마키 때문에 제가 초록색 옷이어서 예 그래가지고 인식이 안 되어가지고 급하게 갈아입고 왔어요. 아까 그 옷 진짜 예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 진짜? 어? 제 옷 보여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자, 아, 우리가 네. 막 아 채팅을 아 진짜요? 아 잠깐, 그러면은 라디오, 잠깐 라디오? 라디오 모드로 아 바뀌었다. 자 아까 옷이 근데 진짜 예뻤어. 그러니까요. 맞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은 옷 갈아입고 올게요. 아까 형아 아까 어 야 봐봐 어때? 야 내 몸 어때? 어? 어때? 야 나 든 게 지금 알 비겼어 알 비겼어. 이거 브랜드 이름 오케굴이에요? 왜요? 오케굴? 아 오케굴 네. 아! 어, 입... 자 됐나요? 됐습니다. 아 복근 아직 살아있네요. 자 돌아와 주세요. 짠! 귀여워. 오케굴! 오케굴 옷입니다! 오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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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굴! 아 이게 머리색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그니까. 그니까요. 완전히 그 파스텔 톤이라고 하죠? 그쵸 약간 근데 뭐가 민트 초코? 뭐가 인식이 안 되는 아 이게 초록색이라 이게 초록색 뒤에 크로마키 하면 어. 같이 날아가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귀엽다. 그럼 다시 바꿔야 돼요? 이따가 또 다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아, 일단 또 아, 일단은 그러면은 번거롭게 해 가지고 3분만 네. 이 옷으로 얘기를 하고 네. 민초 갈아 입으십시다. 여러분 민초 좋아해요? 저 민초 진짜 좋아해요. 아, 민초 좋아해요? 아, 진짜 좋아. 하면 민초 좋아해? 저는 그 좋지도 싫지도 않은. 나도. 나는 베스킨라빈스 가잖아. 네. 아, 나는 그냥 민초만 먹을 수 있어. 아, 그 정도로 좋아하는 아, 거구나. 그래요? 진짜. 근데 싫어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더라. 난 너무 좋은데? 막 치약 맛 난다고 네, 치약을 하던데. 왜 먹냐고 이러더라고. 근데 치약 먹어보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그 딸기 맛 이런 거 좀 네. 맛있잖아. 난 먹었는데. 귀여워 귀엽다고. 쌀포대를 입어도 귀엽다고 하네요. 노아랑 연애 예준이랑 결혼. 이거 예준 승 아니에요? 어? 뭐 누가 좋은 거지 이거? 노아 네? 둘 다 노아랑 연애를 하고 네. 예준이랑 결혼을 한다. 어 우리는 누가 좀 우리는 없네. 우리는 그 거긴 이제 거기도 없다. 아 순위에도 아무 순위에도 없고 아니지. 아. 썸? 노아랑 연애를 하고 우리 밤비랑 썸을 타다가 아 연애를 하다가 썸을 바람 핀 나쁘지 않다. 바람을 핀 거 연애를 하다가 썸을 타다가 하민이와 하민이를 짝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다가 은호를 흠모하게 돼. 에? 흠을요? 흠모? 흠모. 흠모? 흠모가 뭐예요? 흠모. 흠모 사랑한다는 뜻 아니에요? 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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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머리 흠모 아 그러다가 아, 네. 돌연 결혼 예준이와 결혼 발표 와 그리고 근데 이거 있을 법 그리고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윌리엄이 그리고 이혼을 하시고 아, 갑자기 윌리엄 대표님께서 재혼을 아니야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맥북 도둑님. 아, 맥북 도둑. 노아. 노아랑 연애 예준이랑 결혼님께서 내가 미안해. 미안해. 아, 알겠습니다. 엔딩이 윌리엄 대표님. 진짜 웃기다. 은 호. 호호. 호. 주인공도 대본이. 여러분들은 주인공이에요. 연수 씨 바퀴벌레께서. 네. 연수 씨 바퀴벌레. 연습실 바퀴 저희 연습실에는 바퀴벌레 없는데 곱등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에? 곱등 아니야 우리 연습실은 곱등이도 없어. 깨끗해. 여기는 깨끗할 수밖에 없어 지금. 네. 아 우리 케이콘 얘기한 김에 네 뭐냐 안무 영상도 일단 한번 봅시다. 아 왜요 왜요? 네 좋아요. 그러면 형 옷 갈아입어요. 자 그러면 다시 갈아입고 올 거예요? 아니 옷을 그냥 벗고 방송을 하자. 아 저 그냥 위에 그냥 벗고 올게요. 상탈이요. 알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저희 잠깐 화면 전환됐네요. 네. 됐습니다. 야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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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프 바프 찍어라 그냥 지금. 아! 어때? 어때? 야. 어때? 귀엽다, 귀엽다. 어때? 어때? 자, 옷 갈아입었다. 됐다. 어 됐다, 돌아왔네요. 됐다 됐다. 아, 나는 가끔씩 킹받는다. 봉구를 보잖아. 아니, 봉구라는 사람이 되게 신기해. 진짜 신기하긴 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게요? 오 진짜. 아 갑자기. 귀여워 귀여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잘한다. 진짜 잘하네요. 근데 우리가 이사를 했잖아. 네. 더 넓어졌잖아요 스튜디오가. 네. 훨씬 더 넓어졌잖아요. 너무 많이 늘었죠. 이게 막 뛰어다닐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다. 맞아요. 진짜 저번에 상상도 못할. 뭐 진짜 생각해 보면은 저번 회사 진짜 좁았어. 그치. 아, 지금 이 스튜디오에 비하면은 너무 여기 제 방인데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방을 스튜디오라 해. 그러니까. 아, 왜냐? 촬영하고 있으니까. 약간 영국식이구나. 그렇지, 그렇지. 스튜디오는 그치. 맞지. 네, 네, 네. 그러면은 케이콘 영상을 한번 봅시다. 네. 이제 봅시다. 보시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가 또 챌린지를 했죠. 네. 아! 카피아 챌린지. 나나나나나.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애들이 저번에 했잖아요 리뷰. 예 리뷰를 했잖아요. 네네. 할 말이 많다. 어. 할 말이 많다. 오케이. 한번 오늘 시원하게. 아니 이거 저희 거 말고 밤비 거를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아 잠깐. 네. 지금 여기서부터. 어, 그래 아까 얘기하려는 거 다 얘기해. 여기 이게... 지금 보이나 안 보일 거. 화면은 보여주시죠. 이게 사실 이 동작이 이제 지금 여기서 썸네일인가 모르겠는데 네. 딱 이렇게 다 벌어져야 되는 동작이었는데 분명히 아 원래 이거였어요? 네. 퉁 나나나나나 아, 이렇게 네. 가야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되시더라고. 아까 런지 아. 런지를 하시는 몰랐어 했네. 나도 보고 알았어 영상 네. 보고 알았는데 이게 퉁 나나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네. 아 한번 볼까요? 눈치 못 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 근데 잘하는데요? 잘한다 근데. 잘하긴 한다. 어, 노아 잘한다. 어. 은혜 형도 잘한다. 이게 좀 신기했어. 우리 노래도 아닌데 하필. 네. 근데 노래 잘하는 게. 근데 아니 형... 근데. 네. 아 네. 뭐 어떤 거야? 아니 아, 같은 말 하는 거 아니죠? 어떤 거요? 음악 뭐가요? 음색이 어 그러니까 아까 저희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음색이 밤비 느껴봐 어. 거기 한 번만 느껴봐 봐봐봐 미스터 나나나나나나 음색이 형이 가입 녹음한 거 아니야? 아니요 저 아니에요. 어. 정확한 건 제가 아니고 네, 네. 아무튼 너무 네. 좋아요. 네 너무 좋은 음색을 네. 가지셨네요. 아 네. 그렇죠.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형이 녹음한 거예요? 맞아. 저도 아니, 놀랐어요. 아니 근데 저번 방송에서 네, 이제 네. 이 챌린지를 보면서 네. 뭐 은호가 4등이네, 은호가 이겼네. 아.
뭐 이런 얘기들을 아. 많이 하셨는데 아. 사실 뭐 오! 어, 뭐야 이거? 어? 아니? 각 잡는 거는 네. 사실 각 잡는 거는 이제 그냥 하는 거 오히려 오히려 편해요. 각 잡는 거 각은 편하다.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오! 탁탁탁탁 아 이런 거 잘하네 이제. 이런 거는 아, 잠깐만 방금 품새 나왔는데. 원? 아 저 혹시 아니야? 일장 아니야? 이거 일장? 팍팍 고려. 아니 이런 거 이런 거는 오히려 뭐랄까? 네, 뭐랄까? 그냥 뭐랄까? 단순하잖아 이거. 쉬운 거. 뭐 아. 이런 거 쉽지. 근데 뭐랄까? 이제 느낌 저랑 네, 하민이가 한 안무는 네. 좀 더 느낌적인 약간 그렇죠. 그루브? 좀 파워풀한.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좀 더 어려웠지. 뭐 예를 들어서 네. 네. 틀린 말은 아니. 아니 한번 볼까요? 볼까요? 한번 볼까요? 저 이거 30분도 안 걸렸어요. 그쵸? 재생 한 번만 해주세요. 30분도 안 걸렸잖아요. 그니까 오. 이런 건 어렵다고. 아! 이런 거 어렵다고. 어렵다고. 이런 거는 은호가 못합니다. 오. 이거 못한다고 이거. 오. 아니 이거 할 때 아 이거 진짜 잘했다. 그렇죠. 이 느낌을 잘하나? 이 느낌을 이걸 잘하더라고. 아. 이걸 왜 하는 거야? 나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안 된다. 잠깐만. 다시 한 번만. 형 이게 되는 거야? 손만 해봐요. 손만 이렇게 가봐요. 네. 이렇게요. 팔꿈치 가고. 어, 잘했는데. 이거. 저희가 신배울 때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하나, 둘, 하나, 셋, 넷. 네. 빠르게 손만 시작. 원, 투, 쓰리. 발까지 시작. 원, 투, 쓰리. 이거 왜? 됐다, 됐다. 네, 이런 거는 이제. 5위는 안 되고 4위부터 가능한 춤이기 때문에 네. 제가 4위라고 할 수 있죠. 어, 제 1등 사위감. 네, 그렇죠. 1등. 하민 쌤 최고다. 하민 선생님 잘 가르치신다고 지금. 저는 입만 이제... 벌리면 그루브가 나오는 1등 4위. 어. 오. 어, 힘 빼고. 아, 근데 입을 자꾸 왜 나 왜 집중하면. 이렇게 나. 아 왜냐면 나 입 벌리면은 춤이 좀 잘 쳐지는 것 같아. 이게 호흡이라서. 아, 그렇지 춤도. 코로 숨을 안 쉬고. 네, 저는 입으로 숨 쉬기 때문에. 아, 세리 형이 물 속에. 그렇죠. 예, 네, 바닷가에서는 이제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아, 아가미. 아가미야 맞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맞긴 해요. 네, 생선을 아, 꺼내 네. 먹어. 아가미. 아가미 먹어. 네? 앉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케이콘 영상까지 다 봤고. 네.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네. 저희. 재밌는 게 많네. 아, 케이콘 그리고 우리 막 그런 것도 했잖아. 막 게임 같은 거. 아, 그 레이싱 게임. 어. 아! 네. 어, 제가 1등인 것 같은데. 아, 100 넘었지, 너. 네. 110m인가? 황새 그거는... 게임이랑 똑같지. 아, 황새는. 사실상 눈으로 증명해. 그거는 맞아. 영상으로 보여서 내가 인정을 하는데. 황새 게임은 황새 게임은 사실 뭐 루머지 루머. 이거는 있잖아. 너가 거짓말이야. 루머야. 어. 이거 너 다 잡고 있어. 응? 잡고 있다고? 아 카메라. 나 춤 나 미쳐 이거지. 야 너무 싫다. 나 보여주지 마요. 울먹을 때. 됐다. 아, 됐다. 됐다. 하민이는 참지 않아. 네. 하민이는 열받으면 춤을 춰. 황색 게임은 그럼 이따가 제가 증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사실은 아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못해. 아니야. 나 혼자 있어야 돼. 여기서 못해면 너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이지. 어. 아 진짜 거짓말 안 하는 지금까지는 거짓말. 진짜 그래, 거짓말이지. 어. 알겠어. 이따 너는 보여줄게. 진짜 거짓말쟁이. 황색 게임은 그러면은 아니 황색 게임 맞죠? 네. 네 황색 맞습니다. 말 나온 김에 바로 너무 빠른 황색 개인적으로 네. 쟤는 이게 왜 황색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황색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궁금해. 성이 황씨 아닌가요? 황씨인가요? 대답하실 수 있나요? 성 황씨 이름이 새. 네. 이게 왜 황새가 실제로 있죠? 아닌가? 있죠.
아, 황새가 닮았나요? 어, 어 저기 어, 사진이 있네요. 아, 저희한테는 지금 사진이 보이는데 황새. 아, 저 목 긴 저 친구가 황새군요. 아하. 아. 아, 그러면 아. 어, 그러면 혹시 저 친구가 이제 그 길 가다 천 같은 데 이렇게 서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 그 친구인가? 예, 네, 그 하얀 친구 그 친구인가요? 황새? 그 친구인가요? 아니면 그 친구는 두루미인가요? 그 친구는 학 아니에요. 학. 학인가요? 학 기럭인가요? 저 말인가요? 다른 애예요. 다른 애. 걔는 다른 애. 아하. 그 친구도 굉장히 목이 길고 맞아. 날개가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아. 예. 네. 그럼 사, 약간 사촌 같은 아, 약간 그런 좀, 느낌인가? 예. 좀 닮았어요. 네. 닮아서 아, 좀 기분이 그러네요. 근데 갑자기요? 어, 아, 외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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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가리? 외가리라고 하네요. 그 친구는. 외가리. 외가리? 그 친구는 좀 외가리고 이 친구는 여러분 그냥 천에 가셔도 어? 어. 아, 아. 맞아요. 아, 맞아 맞아 많이 맞아. 봤어요. 아, 조금 더 화려하네. 다르네요. 약간 부리색이 좀 다르다고 해요. 네. 그리고 색깔도 좀 있고요. 외가리고. 거북이. 아, 외가리 지금요? 네. 아, 지금 이거 플리 분들 못 보시는 거잖아. 그렇지? 아, 근데 저희만 아. 본 거예요. 아, 저희만 네, 보고 있었네요.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네. 초록창이. 아, 외가리는 목이 굽어진 친구래. 아~ 근데 황새 지금 황새는 목이 일자로 일자네. 아, 황새군요. 아~ 외가리가 조금 더 거북목인 걸로. 이게 외가리인 걸로. 아, 거북목이 외가리인 걸로.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희 말 나온 김에 황새 게임을 한번 해 보죠. 그럴까요? 어때요? 네. 그러면은 좀 그 횟수를 좀 정해 놓고 왜냐면은 아, 그런 거 정하지 말고 그냥 저 편하게 하게 해 주세요. 그러실까요? 네. 몇 개요? 그냥 110m 정도 가는 거 보여 가는 거 보는 거. 그러면 오늘 퇴근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키보드가 안 좋아요. 키보드가 안 좋다는 말을 벌써 지금 벌써 핑계 1인가요? 아, 핑계가 첫 번째로 나왔고 아니, 네. 지금 그 핑계로 인해서 거짓말이 알겠어요. 증명됐습니다. 그러면 110m는 한번 해보실? 아, 긴장돼. 조작으로 도전하실? 네. 아, 자, 책상에 가져오라고 하시네요. 책상을 네. 꺼내 먹어. 책상을 갖다 먹어. 자 됐다. 자 가능하시면 긴장하지 마시고 여기 앉으셔서 방향키는 아시죠? 저 110m 갔다고요. 알겠습니다. 방향키를 아시면 긴장 좀 되겠는데. 자 봐봐 하민아, 여기가 이게 왼쪽 오른쪽 기우는 거야. 어. 앞으로 가는 거고. 형 이상한 거 눌렀어. 해요? 뭐 한마 어 준비되면 하는 거고. 네. 방향키가 이거 세 개 이거는 알아요 나도. 예? 어. 위에도 있어요 방향키. 그러면은 하기 전에 우리 하민이가 각오 네. 한마디를 합시다. 각오 한마디. 아니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 난 진짜 오늘 못할 수도 있지만 진짜 110m 진짜 갔어요. 네 이게 제 진짜 내 필수 걸고.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봐. 아, 근 진짜 부담됐네. 갈게요. 그러니까 첫판 연습 게임. 그러면은 지금 필수 걸고 할까요? 아니 왜 걸어요? 다시 회사에 기숙시키는 걸로 110 못 가면 어? 바로 시작? 근데 잠깐만 방향키를 모르는 와 왜 하민군 아니 하민아 키가, 방향키가 키가 안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일부러 아니, 마우스로 하는 게 일부러 아니야 일부러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빨리 이거 스샷 증거로 찍으시고요 자 방향키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그 상태로 갈게요 자 몇 번 아니 이게 어? 어 봐봐 어? 아~ 아니 이게 인식이 안 되는데? 자자자 자 인식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인식아 봐봐요 인식이 안 돼요? 진짜? 키보드 안 좋다고 되는데? 아 아하 키보드 아, 이게 잠깐 블루투스 키보드여가지고 네 통신 불안 네 맞아 자 이걸로 하자. 자 키보드에 대한 핑계 첫 번째 핑계. 형도 죽었으면서. 자 두 번째. 자 봅시다. 아 이거 진짜 렉걸려. 어? 애매한데. 잠깐만. 어? 어허. 야 이게 왜 안 되냐? 어 됐다. 아~ 아니 근데 이게 달라요. 이걸로 키, 되나요? 키가 다르게 돼 있다. 나 진짜 110m 갔는데.
안 되잖아. 그걸로 되나요? 멀어서. 그러면 아하. 하는 사람 여기 딱 네. 아, 여기 와가지고 저희가 잠시 여기서 블루투스 때문에 좀 멀어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잠깐 해볼게요. 여기서 해볼게요. 자 보자. 아, 이제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살짝 좀 느려요. 아 이게 딜레이가 있어. 아 해봐요. 아 진짜. 아 예준이 형 컴퓨터를 가져다 놔야 돼. 진짜로. 와 핑계. 나 1m만 가도 나 하민이보다 더 잘한 거잖아. 아니. 아 이거 이거야? 나 키를 몰라. 안 해봤어요? 이거 두 개. 아 진짜. 어 안 된다. 아 이거 넘기죠 그러면. 아, 하지 마요. 난 아. 근데 진짜 망했다. 아 집 가서 나 그 녹화해서 보내줄게요. 망했다. 황새 게임 오늘 안 절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더. 황새 게임 안 돼. 이상해. 네. 여기 아, 이상해. 블래스트 망했다. 키보드 이상해. 넘어가요. 110 하민. 진짜 백식하면 형 63봉구죠? 63? 어? 어?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는데 잘하시는데? 3m 대단하십니다. 뚝스 3m. 아 나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진짜 이상해. 아쉽다. 그러면은 우리 어메 죄송합니다. 실제로 하자 그냥. 똥똥똥똥똥똥똥똥. 아 형 물 괜찮아. 생선을 꺼내 먹어. 아니요. 근데 알겠습니다. 아 지금 뚝스님들이 어떻게 뚝스님들이 이거 고쳐 주신다고. 나 네. 어떻게 고쳐 주신다고 조금만 보는데. 아 근데 진짜 이거 느낌이 다른데 아닙니다. 집에서 하는 거랑. 자. 어 플레이. 예. 휴지 좀 플레이. 저희 어디까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네, 네. 앉아 주세요. 앉아 보자. 우리 얘기를 좀 더 하자. 네. 휴지 그 휴지 좀 네. 네. 앉아 주세요. 저희 얘기를 좀 합시다. 네. 자. 우리는 아, 네. 정말 재밌는 게임을 하기 위해 하, 진짜 백입니다. 아, 믿는다고 그러시네요. 플레이어분들은 믿고 계세요. 하민이 울어 가지고 안 울었어요. 눈물이 그냥 지금 땅바닥에 눈물이 흥건하네요. 아니에요. 뭘 쏟은 거예요? 아휴, 혹시 저번 주 예방 능청망도 때서 뭐였나니까는 저 아 그거 맞아 얘기해야 되는데 뭘요? 까먹고 있었다. 우리 바빠가지고 뭐야? 커피 머신 나중에 얘기하죠. 형 기억 안 할 걸요? 아 기억조차 못 하고 있어서 지금? 네. 아, 아 사달라 했어요 제가. 형한테. 아니 그건 아니고. 네. 혹시 기억이 삭제되셨어요? 형은 평양님이 먹은 것만 이제 네. 메모리에 남고 나머지는 다 날라갔어. 평냉 머신 이런 건 없어? 평냉 머신이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형 그 정도로 좋아하면 직접 만들어볼 생각 안 하시나요? 아 나는 만들기도 싫어. 내가 그 조금이나마 그 맛에 네. 못 미치면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러면 평냉 vs 플리 3, 2, 플리 2에 나왔어요. 아 맞잖아. 네. 아니야 고민한 게 아니라 아 뭔 뭐 뭐랑 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 뭐 그 둘 중에 고르라고 이렇게 고민한 아 고르라고 한 게 그렇게 길게 생각한 게 겨우 1초 걸렸답니다. 저희가 네. 맨날 네. 애들끼리 모이면은 네. 야 우리 진짜 평풀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혹시 그 평풀의 의미를 평냉풀리로 아니죠. 그러니까 혼자 우리는 평생풀리로 얘기를 아니 나만 하는 연애. 생선을 꺼내 먹어? 아니야. 플리. 화제의 네. 중심? 플리. 그럼 평냉 플리, 평생 플리 하나 둘. 평생 플리. 아유 너무 빨랐어요. 아 너무 빨라 생각했어요. 바로 나와요 저거요. 110 하민 플리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10 하민 플리 하나 둘 셋. 아 그러니까 모모 대. 그러니까 중간에 빠졌잖아요. VS가 110 하민 플리 하나 둘 셋. 플리 봐봐. 느리다니까. 아니죠 형 말이 이상했어요. 110번째 플리 하나 둘 셋. 아 뭐라고요? 봐봐 땡. 118이 118미. 플리가 뭐예요? 118미 플리 이상해요. 남녀들 노트북 플리 아니, 플리 이제? 플리 얘기 남녀들 노트북 플리 블래스트 vs 플리 블래스트 vs 플레이브 뭐라고? 블래스트 vs 어떤 부분에서
아이 그거는 안 되지. 어 그럼 오케이. 플레이브 윌리엄 VS 뚝스 하나 둘 셋. 아, 무슨 뭐라고요? 아 나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아니에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빨리 오세요. 아. 네. 아, 네, 테스트. 아, 유선으로 바꿨네. 아, 유선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야, 자, 이런, 가봅시다. 오! 된다, 된다. 어, 근데. 오!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느낌이 달라요, 진짜 우리 아니, 집에 있는 거. 느낌이 뭐가 달라, 나.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거 형 진짜 200m도 갈 수 있을걸요? 난, 우리 집에 있는 거 어쩐지 아세요? 뭐야? 그, 이거는 이렇게 확,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 집은 톡, 톡. 이렇게 그 느낌, 그. 아니, 이게. 민감도가 달라요. 약간 그, 딜레이가 살짝. 이거는. 이게 느낌이 다른데. 하... 잘하네. 그래. 오, 뭐야. 오. 뭐라고요? 게임. 아, 또 뭐 말해. 귀 속에. 아, 뭘 자꾸 말해. 잠깐. 말하고 못 들은 척. 게임 소리 좀 들으세요. 자, 가봅시다. 게임 소리. 자, 그러면 땡땡땡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 어이구. 어이구. 잘하는데? 봐봐, 근데 형 솔직히 이상 인정? 인정. 그러면은 자 인정. 한번 가봅시다. 가볼까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나 못 진짜 하 미. 아 근데 진짜 집에 있는 건 다른데. 그 이 느낌이 아니야. 핑계 1? 아 근데 저 못하겠어요. 나 진짜로 나 110m 110까지 갈 필요 없고 우리 중에 네. 제일 잘해. 아 오케이. 그럼 되지. 그래. 에? 우리 중에 제일 잘해. 110m는 아니고 어, 아니고. 되고. 아, 그러면 해요, 그러면은 네. 아 제가 맨 처음에 할게요. 네. 오케이. 저는 알아. 한 적이 거의 알아, 없으니까. 알았어. 오케이. 자, 갑니다. 아, 이거 아니야, 이 느낌. 아. 아, 가운데로. 자, 가운데 앉으셔서. 진짜 자, 안 돼. 가봅니다. 네. 자, 앉아서 해야 돼요, 형. 앉아서 해야 돼? 네. 자,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누가 제일 오래 가나?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제가 제일 하수잖아요. 네. 그쵸? 네. 아, 왜냐면은 네. 반비가 그때 63m인가? 63. 근데 이게 키보드로 63m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63 그거 인증했어? 가볍게. 인증, 방송하면서 했지. 그치, 방송하면서 했지. 네. 근데 이제 하민이는 방송하고 아, 시작해요? 아이, 그렇게 막 누르지면 안 돼. 천천히.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 흥분하지 마요. 가만히 있어. 6m. 6m. 오케이. 형 6m 해놓고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난 110m 하니까요 진짜로. 오케이. 아 이거 보니까 10m도 못 갈 것 같은데. 평냉 vs 플립. 플립. 황제. 오! 황제 vs 외가리. 플립. 외가리! 아! 아 방해가 너무 아 이것만 있네. 넘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11m만 어. 넘으면 됩니다 이제. 그래 물 한잔 하고 플리. 플리. 오케이. 응. 오케이. 아 생선을 꺼내 먹어. 생선 vs 플리. 생선 플리? 아 잠깐만. 어, 어. 저 나와. 아니야. 말 걸었잖아. 아니 하지 마. 아, 나 근데 이거 이상해. 아, 진짜 애매하다. 아니 이거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세 번까지. 아 오케이. 아 근데 나 진짜 하기 싫어. 아 이거 아니야 이 느낌. 아 오 누워서 가네. 외가리 대 플리. 플리. 오 뭐야 가겠다. 아 이 느낌 아니야. 패스. 아 진짜. 근데 제가 아유, 이제 아, 기회 너무 많이 했잖아요. 두 번이나 했잖아요. 1등이 아니야. 세 번은 나 세 번 하면 연달아서 110m. 플리 vs 플리. 플리 vs 플리. 평냉. 오. 오! 아! 애매합니다. 오!
이제 감 좀 찾았네. 아유! 집에 가세요. 11m를 110m로 잘못 본 거 아니야? 공을 어떻게 하나 잘못 봤어. 진짜 마지막. 아 이거 진짜 아니야. 오. 오. 어. 오. 어. 솔직히 나 20m만 넘어도 인정해 줄라 했거든. 네. 그러면 우리 중에 계속 한 명씩 들고 네. 30 제일 먼저 된 사람 1등. 아, 오케이. 기록으로 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0 넘는 사람이. 오케이, 나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순서대로 하면서 억울해. 이긴 네. 사람이 이긴 거. 아니 쉬운데 이거? 자. 플리. VS. 평행. 비냉 VS 물냉. 물냉. 평냉에 식초 넣기, 겨자 넣기. 오! 아니 평냉에 식초 겨자 넣지 마. 후춧가루, 고춧가루 넣으라니까요. 오. 아. 아니 근데 우리 하민이가 근데 말하세요. 어. 그렇게 잘하는 느낌은 뭐 아니 이 느낌이 아니에요. 110까지 느낌은 솔직하게는 아 그러니까 어렵다. 저도 이거 보면은 그렇게 어. 안 느껴지기는 해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너가 그때 집에서 한 30번 했는데 더 해가지고 110m 넘어가냐? 진짜 두 번 며칠 했어? 두 번 두 이틀 아니야? 두 달? 근데 우리 집 와서 한번 해봐요. 아니 근데 나 딱 우리 네. 방송 30m 남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가지고요. 어? 바톤 터치 해볼래요? 어? 이어가기? 10m씩? 오케이 오케이. 다음 누구예요? 나.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바톤. 둘 셋 고! 어! 아 이게 형이 먼저 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니까 1, 2, 3 오케이 오케이 이 손에 이렇게 대고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우리 다 같이 30m를 도전 합동. 힘 빼요. 너무 세. 톡톡 안돼. 이어 달리기 야, 어렵다. 형은 그럼 5m씩만 갈래. 아 그래 나 느낌 왔는데? 그렇지 응? 야 이거 안 된다. 나 딴 데 보면서 할 수 있어. 그래? 에라이 이게 휘청거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아 게임이. 그래? 그래서 이게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하고 끝내자 이거. 그럴까요? 그래 마지막 어. 딱 기록 그래. 세우고 끝내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 저게 좋아. 가운데 딱 서 있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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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어? 야! 와 뭐야? 잘한다. 가는 거 아니야? 뭐야? 아니야! 아 나 진짜. 어 잘했는데 왜? 잘했다. 나 진짜 110m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좀 늦게 맞죠? 오케이. 마지막. 잘하긴 하네. 네. 아 오늘 여기서 만족.
그렇지. 에잉? 잘했어요. 18번구. 방금 욕하신 거 아니에요? 18m, 아니야, 18m, 아, 18m, 18m, 18m. 깜짝이야. 18m. 자, 가겠습니다. 4, 5, 하민. 아니 유독 키보 소리가 크게 들려. 윤예준. 다닥 네, 여기까지. 이건 뭐 야, 근데 하민이 잘하네. 그래, 잘한다. 아, 진짜 잘한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하네. 근데 110m는 아직 못 믿겠죠. 네. 아니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거는 루머였고요. 근데 예준 형의 형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형은 6m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방송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증명되는 아, 그 거잖아. 아니지, 내가 왜 6m를 했겠어? 져준 거예요? 여섯 번째 어림 나오잖아요. 아니 여섯 번째 여름이니까. 아, 어우 근데 돌려버리시네. 괜찮은데? 우리 셋 다 치면 어디로 갈까 카메라가? 한번 해볼까? 그냥 해? 네. 시작. 땐땐땐땐땐땐땐땐땐 죄송합니다. 자, 진짜 저희 근데 사실은 이제 네. 더 이상의 그 스포를 못 하잖아요. 네. 네. 자, 뚝수 황색 게임 그만하세요. 네. 야, 지금 모니터에 저는 못 이겨요. 그만하세요. 네. 아, 지금 뚝수 민망해가지고 지금 도망가죠. 자, 2m 그만하세요. 방금 2m. 네. 2m. 네. 이렇게 황색 게임을 해봤고. 네. 황색 게임이 어렵네. 쉽지 않은 아, 게임이네. 진짜 어렵긴 하다. 소리 너무 많이 질러서 목이 쉬었다. 아, 나도 집에서 해봐야겠다. 집이 진짜 느낌 다르긴 해요. 아무튼 그래? 100을 네. 넘은 건 다음에 진짜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00, 인정 100, 오늘 넘어요. 잘 못했어요. 칭찬 감옥에 하민이 가두라고 칭찬 감옥에 가도 칭찬 감옥에 가도 오늘 그럼 준비한 컨텐츠는 뭔가요? 오늘은 돌고래 보컬 레슨을 할 거예요. 오! 끝났다. 할 거 없다. 아니 할 거 없다. 돌고래 감사합니다. 잘 나네. 안녕히 계세요. 돌고래 보컬 레슨을 할 거예요. 네. 좋아요. 오늘은 이제 노래로 네. 원 포인트 레슨을 할 너무 배우고 싶었습니다. 원 포인트. 네, 원 포인트 레슨. 사실 뭐 노래가 뭐 하루 만에 막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뭐 춤도 똑같듯이 네. 네, 춤을 제가 막 하루만에 막 이렇게 잘출 수가 없잖아요. 노래도 사실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이제 그만큼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네. 원 포인트 레슨으로 오늘 픽 어 포인트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혹시 학교 중에 땡땡땡 2절 레슨인가요? 오늘 2절? 그때 2절! 어서 오이자! 어서 오이자! 아, 제가 그때 또 레슨을 했네요. 아, 네. 했구나. 저한테. 네. 오늘은 이제 학교 중에 땡땡땡 말고 네. 조금은 진지하게. 어. 네, 진지한 레슨을 하려고 하는데 네. 어서 오이자!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김범수 선배님의 I miss you. I miss you. 아~ 보고 싶다를 네. 한 1절 정도만 잡아드리면 보통 첫 레슨 때부터 이렇게 보고 싶다 부르나요? 아 왜냐면은 레슨 곡 왜냐면은 네. 일단 너무 잘하니까 지금 아 잘하는데 이제 더 잘하기 위하여 네네. 제가 레슨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시네요. 네, 오늘은 네. 살짝 스파르타식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플리 분들도 형한테 노래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플리 분들한테도 이렇게 불러주고 레슨을 그쵸 하는 네. 느낌으로 오케이. 같이 배우는 느낌. 오케이. 그러니까 저희가 조교고 저희를 네. 해가지고 알려주는 오케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아, 네. 이런 좋다.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누가 먼저 한번 불러볼래요? 불러. 지금 또 전화가 왔는데. 아. 예. 제가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1절 전체를 다 부르지 않고 끊어서 볼까? 벌스 부분을 한번 불러보고 오케이, 좋아요. 극약 처방을 내려주고
어. 아.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야츠바 그거 에이 리버브 좀 아. 넣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안 돼요? 보컬 레슨에는 공간감 리버브 없습니다. 하 스파르타식으로 갑니다. 목풀 시간 주나 그러면? 빡센데요. 오케이 하 오케이 굴 오케이 오케이 굴로 목이 좀 풀고 오케이 굴 가보도록 아, 아까 소리 너무 많이 질렀어 나 소리 나도 그러니까. 많이 질렀어 자 물 한잔 하고요 물 한잔 줄까? 네 있어? 있어요 칠때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뭐야 너를 찾고 있지만 오케이굴로 달렸네 할게 없는데? 아 근데 제가 벌스를 잘 못해요 아 오케이 그게 제 고민이 그러면은 자 봅시다 벌스를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MR 네 MR을 한번 아, 켜주시면은 아, 제가 한번 네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난 못 가 못 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축하드립니다 평행님은 처음 드시고 축하드립니다 자 가봅시다 긴장된다 틀어주세요 간주 점프 있나요? 안 나오는데요 간주 아, 소리가 안 나오는데 하하 네 아 자 잘 들리죠 지금? 네 헤이 적수가 없어 제 발로 나와서 KZ 발라드 갑자기 하 랩을 자 가봅시다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네 여기까지 와, 너무 긴장해서 힘이 너무 잘했어 너무, 힘이 너무 잘했는데 네. 조금 더 잘 불러 보이게 들리려면은 네. 자 하미 일단 너무 잘해 잘하는데 이 포인트만 하나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단은 내 생각에는 네. 노래는 호흡이야 호흡 호흡이 제일 중요해 호흡을 너무 과하게 써도 안 되고 네. 너무 아껴도 안 돼 어느 정도는 계속 뱉어줘야 된다 아, 말이야? 잘 들으시지 말하듯이 공기 반 소리 반 아무리 기다려도 네. 그리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노래라는 건 뭐야? 노래라는 거 가사를 음을 붙여서 전달하는 거 하는 거 네 그치 네 음을 붙여서 전달하는 게 노래잖아 네, 네. 그러면은 자 근본적으로 가보자 네 음정이 칼음정이어야 돼. 음정과 박자만 잘 맞아도 충분히 잘 하게 들려. 음정과 박자를 잘 맞추고 가장 기본. 그리고 감정은 사실 나중에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정 박자를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음정 박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돼. 알겠습니다. 일단 음정 박자를 놓치지 말아. 음정 박자. 한번 다시 한번 주세요. 잘 모르겠다 근데. 자 가봅시다. 첫 음이. 맞아요? 조금 스킵해 주셔야 됩니다. 약간 흉성이네요, 흉성. 여기다 자, 음정부터 가봅시다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음정만 놓치지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좋았어. 어때요? 어. 너무 잘했어. 어, 자, 역시 음정만 달라. 맞아도 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고 네. 잘 불러줘. 자, 여기서 이제 네. 하민이한테 조금 더 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욕이요? 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 네. 욕을 하고 싶은 거요? 하민이 지금 너무 잘했거든? 네. 근데 하민이의 그 노래 부르는 특성상 네. 밴딩이라고 하지. 네. 아무리 기다려도 난 이나 어떻게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네, 이렇게 밴딩. 올라가는 네. 음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있잖아. 네, 네, 네. 그 포인트가 네. 조금 느려. 그래서 아... 그 포인트를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해봐. 아무 예를 들어서 네. 아무리 기다려도 난 보다는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보다는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왜 이걸 지금 알려주셨어요? 네. 밴딩만 조금 더 빠르게 처리를 해보자.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또 아이돌이잖아. 맞아요. 아이돌 곡의 특성상 터지면 안 되는 네. 밴딩을 더 빠르게 어. 해야 되는 네. 노래들이 많거든. 네. 그것만 유의하면은 아마 네. 완벽해질 것 같아. 아, 어렵지만 한번 열심히 그걸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자, 또 그 밴딩을 이제 한번 유의해서 한 번 더 해보고 다시 넘어가 보자. 자, 가봅시다. 이번엔 포인트를 그냥 자, 가볼게요. 연습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아무리 기다려도 난 잠시만요.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좋아. 가봅시다. 그리고 편하게 릴렉스. 편하게. 아무리 기다려도 음정? 난 좋아. 못 가 좋아.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 좋아.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기다리니 좋아! 떠나가란 말야. 아주 좋았어! 훨씬 더 안정됐고 훨씬 더 듣기가 좋아. 그래요? 자, 여기서 네. 마지막 하나. 자, 이제 호흡이 제일 중요해. 호흡을 계속해서 말할 때 호흡이 끊기거나 그러면 네. 불편하잖아. 네.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바보 하기 전에 호흡을 한번 쓰잖아. 한 호흡으로 가잖아. 네. 그때 호흡을 아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충분히 다 써.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바보처럼 울고 유레카! 있는 너의 곁에 할 때까지 충분히 다 써줘야 돼. 떠난 너로 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그리고 진짜 잘한다. 네. 그리고 네네. 이제 나 못 가까지 했잖아. 네. 다시 한번 숨을 쉬어야 되잖아. 자, 네. 호흡이 중요하겠죠. 호흡을 그렇다고 해서 많이 쉬지도 마. 그냥 적당히 한 70% 정도 찰 만큼. 아무리 기다려도 난 예를 들어서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과호흡이 와버리면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평맹 걸린 것처럼 오히려 힘들어져. 기다려도 난 못 가. 아예 도둑숨을 쉬어도 네. 힘들고 뒤까지 끝까지 못 부르고 한 70% 정도, 80% 정도. 그러니까 내 몸이 편안할 만큼. 과유불급. 그치.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이번 포인트까지 하민이가 해보고. 네. 그 다음은. 반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호흡 70% 정도. 그리고 첫 호흡이 제일 중요해. 처음에. 네. 100% 채워놓고 하면 힘들어. 나. 딴딴딴딴딴 간주가 나올 때 그냥 쉬어.
야, 릴렉스하고. 5, 6, 7. 아무리 이런 식으로 편하게. 근데 코로 숨 쉬어야 돼요? 입으로 숨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난 눈으로 쉬었으면 좋겠어. 눈으로요? 사실 나는 숨을 난 여기 이쪽으로 쉬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숨구멍으로 쉬든가. 그치. 나는 그걸 추천해. 오케이. 나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아니 편하게 코로 쉬는 게 편해? 아니면 입으로 쉬는 게 편해? 아니면은 어떠? 나는 솔직히 둘 다 마시는 게 편하거든. 둘 다 마시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가봅시다. 놀고 있다가.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아니, 그냥 다시 쉬셔야 돼, 똑같이. 하. 카운트 세줄게. 네.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바보. 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더 편하게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나는 이 정도면 야, 충분한데? 충분해. 근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야, 맞아. 이거를 연습을 하면서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방송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넘어가 봅시다. 네. 전가요, 그러면? 네. 어디부터, 어느 파트부터 할까요? 아니면 한번 쭉 불러보고. 그럴까요? 음정이 너무 안 맞아. 밤비에 그 고치면 좋을 점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밤비에요. 자, 호흡. 가사가 왜 이러지? 가사가 안 보이네요. 이따가 다시 나오. 오케이. 자, 가봅시다.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 떠나가란 말야.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잘했어. 네. 너무 잘했는데 없는데? 자, 여기서 지금 첫 벌스잖아. 네. 첫 벌스 치고. 네. 목소리가 좀 커. 아. 톤보다도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돼. 그리고 이게 호흡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네. 호흡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호흡이 한 70%가 아니었어. 한 30%로 시작해서 작게 시작했구나. 이게 원래 아무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호흡을 다 쓴 상태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부족해 버리니까. 부족하니까 나 안에서 털린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나. 아, 이렇게. 그래서 지금 몸이 살짝 떨리는 거야. 맞아. 그래서 처음 호흡이 중요해. 오케이. 그리고 톤을 조금 더 낮춰서. 약하게. 알겠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기다리니 이 톤 정도는 벌스에 나오지 않아도 돼. 기다리. 조금 더 약하게. 약하게 해줘. 좋다, 좋다. 좋은데요? 그리고 아까 하민이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음정이 제일 중요해. 음정 박자가 제일 중요해. 네. 음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네. 그 다음에 호흡. 편하게. 편하게. 벌스. 자, 가봅시다. 편하다, 나는 편하다. 왜냐면은 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흡만 잘해도 엄청 좋아질 거야. 알겠습니다. 첫 번째 70%. 내 힘을 빼고. 아무리 기다려도 난 좋아. 못 가. 음정.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호호. 상처만 주는 난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끝! 할 거 없어. 끝! 너무 잘해. 나이스. 어때? 아, 개운하다! 어때? 개운하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요. 호흡이 제일 중요해. 아, 좋다, 좋다. 근데 사실 다 똑같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나는 있다면까지 가볼까요? 네. 오케이, 가봅시다. 누구부터 해볼까요?
예, 저부터. 네. 가봅시다. 근데 사실 여기 똑같고 사실 이거는 후렴이 문제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성을 써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목에 저는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고민입니다. 아니 오히려 벌스 파트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가 네.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꽤 많아요. 이게 사실은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오히려. 자 다음 파트 넘어가 봅시다. 어디까지 갑니까?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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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호흡이 제일 중요. 그리고 하민이 같은 경우에는 네. 밴딩을 조금만 더 빨리 싶다. 시작.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일어날 때 이런 보다 이런 내가 미워질 이런 데는 미워질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미워질 이런 느낌이 좀 더 마실 수도 있어. 그럼 나중에 가르쳐 줄게. 네. 가 봅시다. 해 봅시다. 좋았어. 자. 가사 하범수. 달인이 떠나가 마련 보고 싶다. 오. 보고 싶다. 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조금 더 나와도 돼?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자, 잘했어. 너무 잘했어.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여기만 좀 더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자 보면은 모두 없 여기 밴딩이 있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계속 나오네요. 다 밴딩이 있어. 네. 이 밴딩을 조금씩만 더 살려주면 훨씬 더 노래를 잘하게 막깔나지는군요. 약간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이까지는 네. 이까지는 호흡을 다 써야죠. 다 써줘야 돼. 왜냐하면 다면을 간장게장 같은 그치, 그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간장게장 생선을 꺼내 먹어. 다면 잠시만. 하기 전에 네. 이제 호흡을 쉴 거니까 네.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 밥도둑 다면 다면까지 요리를 잘하시네요. 그렇지, 그렇지. 밥 비벼 먹고 싶은데. 그렇지, 한번 가봅시다. 없던 일이 될 근데 양념게장은 아니에요. 자, 자 봐봐. 네. 모두 없던 일이 음정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우와, 어렵다. 가봅시다. 네.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좋아, 좋아, 좋아. 떠나가란 말야 보고 싶다. 싶다는 다 버려줘. 보고 싶다. 좋아, 좋아. 이런 내가 미워질 음정? 좋아! 조금 더 뱉어줘요.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버려, 다면 버려. 아, 몇 개 틀렸어요. 포인트가 정말 몇 개 틀렸어요. 아니야, 너무 잘했어. 잘했어요? 나 왜 이렇게 뿌듯하지? 왜 이렇게 잘하냐? 이게 왜 이렇게 잘해? 고마워요. 이게 포인트가 아주 내가 배우면 잘할 수 있어. 이게 간장게장 같은 느낌에 약간 좀 평양냉면에 고춧가루 넣은 느낌이야. 그렇지. 그래? 그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진짜요? 자, 나도 좀 는 게 느껴졌어. 자, 우리 밤비로 가보자. 오케이, 밤비. 자, 밥도둑. 네. 나 진짜 어디부터 할까요? 그 아까 그 파트를 내야 되겠다. 한번 네. 불러봐 주시면은 그리고 기다리니 떠나가라 말야 보고 식단은 버려줘 그냥 싶다. 보고 싶다 이런 큰 음정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그거보다 크게 내지 마.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다는 버려줘.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보고 싶다. 근데 지금의 그 톤보다 네. 조금만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어차피 우리는 훅 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커질 거니까. 그러니까 훅 파트를 위해서 조금 더 아낄 필요가 있다고. 좋습니다. 그리고 네. 처음에 부를 때 호흡이 살짝 떴었어. 맞아요. 그래서 호흡을 내리려면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네. 것처럼 아, 그냥 편하게만 하면 돼. 왜냐면 호흡을 네. 호흡이 뜬 이유가 뭐냐면 호흡을 한 30%밖에 그냥 안 마셔서 그래. 그래서 낸 거야.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한 70% 정도. 좋습니다. 70-80%.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로 마셔도 힘들어져. 몸이 힘들어져.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렵네. 이게 편하게. 자 가봅시다. 과유불급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라 말 보고 싶다. 잠시만요. 보호할 때 네. 보고 벌써 떠 있어 지금. 보고 싶다. 오 좋아. 보고 바로 갈게요. 보고 좀 더 아래에서 시작하는 싶다. 뭐지? 어디죠 여기가? 다시 한번 갈게요. 보고 할 때 네. 떠서 시작하면 안 돼. 보고 여기서 부른다는 생각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70%로 네. 채워야 돼. 가봅시다. 모르고 기다리니 약하게 떠나가라. 보고 할 때 뜨면 안 돼. 보고 싶다. 조금 더 약하게.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오케이 좋아. 자 봐봐.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할 때 좀 털리거든. 네. 털리는 것보다 나는 숨을 쉬는 게 더 맞다고 봐. 아.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쉬어버려 그냥. 차라리. 그래서 숨 쉬는 포인트를 네. 원래는 다 체크를 해야 돼. 그리고 약속대로 숨을 쉬어야지. 약속되지 않은 곳에서 숨을 쉬어버리면 뒷파트가 말려. 그래서 이다면에서 이세 차라리 마셔라 숨을 쉬어버리자.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좋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약속한 대로 해야 돼. 떠나가 좀 더 보고 좀 더 약하게 보고 싶다. 내가 미워질 만큼 조금 더 세게 보자. 너무 세게.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좋아. 오와. 다면 좋았다. 좋아. 다면 좋았어. 잘하는데? 호흡이 제일 중요한 거. 호흡이 다야. 호흡이 다야. 노래는 호흡이 다야. 자 마지막 대망의 후렴. 사랑했던 자 훅 파트 한번 가봅시다. 누구부터 가볼까요? 하미? 네. 네. 오케이. 네? 시범 한번 보고 제가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오케이. 선생님. 자 네. 잠깐만요. 목을 너무 맺어가지고. 자 가봅시다. 렛츠고. 질듯 사랑했던 기억이. 진짜 목이 아프다. 진짜 편하다. 편하게 부른다. 있다면 미칠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알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아~ 자, 가봅시다. 아, 아 이게 자 여기서 내가 더 다시 알려줄게. 어. 다시다 같이 노래를 부르시네. 오케이, 다, 네. 다시다 같이 다시다 같은 노래야 이 창법을. 자, 아. 할 말을 잃었어요. 가봅시다. 이거는 MSG입니다. 아, 앞에서 너무 잘해보. 자, 이거는 MSG예요. 아, 근데 진짜 지금 노래, 노래 아, 뭐냐?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역 다시다 다 들어갔어요. 떴는데, 네. 자, 근데 이제 멸치 또, 멸치 삶은 아, 음식 멸치 그래. 끓인 얘기 어. 네. 극수예요. 오케이. 않을 것 같네, 자, 뭐. 가봅시다. 하. 반가웠지만 끝까지 해봅시다. 오케이. 따. 맞아, 유하민. 싶다. 자 지금 호흡을 정리해, 호흡을 정리해. 어떻게요? 호흡을 정리해야 돼.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호흡 70%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자 봐봐. 왜냐면은 너무 힘들다. 네. 호흡을 안 쉴고 갔어. 호흡이 20%인 상태에서 있다면 쉬어야 되는데 있다면 거의 그냥 바로 시작한 거야. 미치듯 사랑했던 기가 된 거지. 잡게 된 맞아요. 거. 된 거지. 그래서 아. 호흡이 있어야 돼. 호흡을 마시는 게 중요해. 에너지야. 아. 어, 에너지야. 네. 어, 충분히 갖고 가야 돼요. 다시 해봅시다. 오늘 느낌 좋아요. 호흡호 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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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오!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순 없어. 근데 이미 너무 잘하거든. 오, 너무 잘해. 여기서 네. 자 네. 호흡을 조금 더 네. 어, 갖고 지루.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네. 지금도 내가 봤을 때는 네. 한 50%만 가져가. 그래서 미치듯 사랑했던 키 여기서 기에서 지금 억지로 버틸려고 하는 느낌이거든. 네. 조금만 더 가져가면 훨씬 더 쉬울 거고 네. 그리고 여기서 자 하민이의 훅 파트는 뒷처리만 잘하면 돼.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다 끊어진단 말이야. 왜냐면 이게 네. 호흡이 없어서 그래. 아~ 있으면 기억이 풀어도 어? 돼. 추억들이 너를 어 조금만 너를. 더 조금만 더 네. 릴렉스하고 몸의 힘을 조금만 더 풀고 하자. 근데 참 몸의 힘 푸는 게 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더 이 이렇게 바로 넘겨버리거든. 네. 그냥 더 이상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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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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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봅시다. 어, 춤을 추면서 해야겠다. 가봅시다. 몸의 힘을 풀고 자 앞에 시작할 때도 호흡을 다들 준비를 해. 히 70% 너무 많이 채우지도 말고요. 라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음정 없어?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그만큼 보고 싶다. 자 봐봐 뒤에서도 너무 잘했거든. 뒤에서도 털린 이유가 뭐야? 숨이 딸리지. 네. 숨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어. 와 이게 죽을 만큼 보. 죽을 만큼 하기 전에 호흡을 네. 70% 정도로 만들어놔야 돼. 나 변명에 나를 가질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까지는 너무 좋았거든. 네. 되지만
가 있어야 되는데 아, 하이 되지만 그거 빼먹었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가 된 거지. 아니지 봐봐 지금도 네. 호흡을 마시고 해야지. 지금 마신 상태에서 아, 한 몇 초 있다가 해버린 거잖아. 그거는 제대로 담았다고 할 수 있어. 바로 나는 안 되지만 죽을만큼 만큼 보고 하고 또 숨 쉬어요. 그냥 바로 아니, 보고까지 네. 숨을 거의 다 써버린 너 생각해. 보고 뒤에 쉽다를 하기 전에 쉬어버리면 돼. 죽을 만큼 보고 쉽다 이렇게 어 가보자. 죽을 만큼 보고 싶다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지금요? 어 그냥 죽을 만큼 보고 쉽다. 너무 좋아. 오. 이렇게 연습하면 될 것 같아. 어 너무 좋아. 자 훅 파트 네 반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호흡을 정리하려 해야 돼.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오.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자 오케이 너무 좋았어. 요 전반적으로 너무 좋아. 네. 근데 자 지금 어 우리는 마이크를 사용하잖아 네. 요즘에는. 네. 어 요즘 가수들은 그래서 마이크가 있으니까 사실상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돼. 아. 왜냐 마이크가 마이크 볼륨을 조금 더 올리면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량을 보여주거나 아. 이럴 때는 또 다르지만 노래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않는 것이 좋다. 좋아요. 자, 조금 더 아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아껴도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호흡 호흡 제일 중요하고 네. 그리고 끝처리가 살짝씩 털린다. 어, 끝처리에 음정을 맞춰야지 라고만 생각하면 너무 더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어. 자, 가봅시다. 오케이. 소리를 좀 더 작게. 아! 그리고 이제도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이런 부분 있잖아. 네. 고음으로 갔다가 다시 중음 정도로 오는 그 음정에 의도적으로 살짝씩 얇게 내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거든. 이 발음의 아. 느낌인 것 같은데 발음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조금 더 그 중음에서 편하게 내려고 하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목을 잡는 것보다는 그냥 더 이상 그 정도로만 나와도 훨씬 더 느끼기가 좋아질 것 같고 안 매칭 왜 나와요? 안 매칭 안 매칭 안 매칭 그러면 훨씬 더 잘 알겠습니다. 흘러갈 것 같고. 네네네. 자 가봅시다. 소리 크지 않게. 자 노래하기 전에 호흡 정리해야 돼. 호흡 정리해야 돼. 울고 싶다. 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할 때 곧 이러면 안 되지만 호흡? 죽을 만큼 보고까지 다 써. 그리고 쉽다에 다시 한번 마셔. 마셔. 쉽다. 귀여워. 너무 잘했다. 침 나왔어. 아니 너 완벽한데요 사실? 너무 잘했는데? 더 이상
이 파트는 진짜 훌륭했어. 오케이. 어. 아 이렇게만 노래하면은 귀엽다. 사실 뭐 다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야, 너무 잘한데? 네. 아, 왜 이렇게 잘하냐? 원터치를 좀 이거 여러 번 받아야겠다. 미. 자 오늘 큰 거 배웠어. 호흡. 어 호흡. 치트. 사랑했던 기억이 할 때 지금 미칠 듯 할 때. 네. 또 호흡을 잘... 70% 정도 갖고 가지 않았어. 또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할 때 끝에 있잖아. 네. 맨 마지막 끝 발음에서 기억이 이렇게 나버리는 성향이 있거든. 하. 기억이 추억들이 갖고 가야 돼. 그것만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갖고 가. 그리고 뭐냐면은 끊고 네. 그렇게 의도적으로 확 끊어버리면은 네. 다음에 숨을 쉴 때 그 타이밍이 안 맞아. 아. 사랑했던 기억이 언제 쉬어야 돼? 아.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찬 이렇게. 오, 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계속 연주를 한다고 되는데? 생각하면 돼. 계속 연주를 한다고. 네. 대신 그 중간 중간 호흡을 70% 정도.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연주를 한다. 근데 너는 아까 너무 잘했어. 진짜요? 사실 한 번에 알아, 그러니까 캐치하기도 진짜 힘든데 네. 역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역시 노래 좋아요. 아주 잘하고만. 아, 역시 우리 예준 쌤. 너무 잘 가르쳐줘. 그러면 마무리로 예준 쌤이 1절 한번. 아 같이 불러야죠. 아 같이. 같이 불러야죠.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같이 불러요, 근데 이거. 어떻게 부를까요? 셋이 동시에 불러요? 그러면 완주를 한번 같이 아, 이렇게 네네네. 파트 이렇게 형 벌스 네. 어, 1, 오케이. 2, 3 어, 좋아요, 1, 좋아요 2,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자, 제가 얘기한 거 네 까먹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누구부터 할까요? 저? 한비 형 오케이, 오케이 예준이의 보컬 레슨의 레슨생 자, 자 계속 봐드리면서 할게요 레슨생 채봉 자 호흡 가봅시다 충분히 몸에 힘주지 말고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버려 뭔가 바보처럼 그렇지. 울고 있는 너 좀 더 약하게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보고 싶다 보고 할 때?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오. 만큼 호흡 쳐 좋아 싶다. 좋아 좋아 내게 무릎 꿇고 어? 모두 우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마지막 담여버려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제가 틀렸어요. 제가 아니 뭘 틀려요? 의도치 않은 대로 어디가 틀렸지? 노래를 했어요. 자 누가 볼래? 두 분이서 하세요 이제. 아. 같이? 오케이 같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좋아 좋아 좋아. 내가 미워질 만큼 조금 더 줘도 돼. 믿고 싶다 옳은 길이라고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미칠 듯 사랑했던 길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자 마시고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너무 잘했어. 자 죽을 만큼 있고 싶다. 같이 셋이 같이 죽을 만큼 있고 싶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잘 배웠습니다. 잠시만요. 간장게장 같은 레슨 아주 최고였습니다. 좋았습니다. 최고였다. 오늘 레슨 정말 후춧가루였습니다. 후춧가루. 아 조미료 MSG 오늘 다 들어갔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네. 재밌는데요? 네 이렇게 돌고래 보컬 스쿨. 아 지금 확실히 아, 네 포인트를 찍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 사실 뭐 발성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아 이런 뭔가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주는 게 아 너무 좋은 그런 레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좋은. 오늘 제가 얘기한 거 네. 명심하시길. 호흡이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노래는 호흡이다. 그리고 호흡이 되고 나서 음정 박자만 맞아도 아주 잘하게 들린다. 호흡을 마시는 게 중요하고 그쵸. 이제 뜨지 않게끔 그렇죠. 그리고 릴렉스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호흡을 쉬려고 한 곳에서 쉬어야지 다른 데서 쉬어버리면 뒤가 망가질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약속한 곳에서 호흡을 쉬기 그리고 끝처리. 끝처리는 사실 호흡이 딸려서 끝처리가 조금 불안하거나 맞아요. 떨리거나 네네. 그런데 호흡만 충분히 갖고 마셨다면 있으면 충분히 갖고 있으면 저절로 좋아진다. 그렇죠. 그리고 호흡을 또 그리고 아낄 필요도 없다. 다 쓰고 다시 충전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좋습니다. 별 다섯 개. 아, 네. 아, 너무 중요한 너무 좋았습니다. 최고의 수업이었습니다. 아, 어때?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때? 아, 근데 진짜. 원래 배우러 가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미리 이렇게 예습한 건데 네. 저는 그 저의 미래를 보았어요. 아. 저는 후렴 부분을 부를 수 나중에 부를 수도 있어요. 좋아 좋아 아. 좋아. 반복되는 계절에 중간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후렴 좋아. 부분. 좋았어. 완전히 좋아. 완전히. 와. 뭐라고요? 9월 아이들 그 아이돌 생일 2위! 뭐예요? 우와 에? 2위라고요? 제가? 뭐가요? 스크린에 출연한다는데요. 스크린? 대박인데요? 아무튼 좋은 말 같았어요. 네. 아 뮤비 투표 2위. 아 우와 감사합니다. 너무나 멋진 와 지금 우리의 그겁니다. 아주 네. 축하드립니다. 아주 저만 축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한테 네, 아, 네네. 아니 앞으로 그냥 네. 보컬 레슨을 좀 제가 봐드릴게요. 네, 좋아요. 진짜요? 너무 좋아요. 잡아드릴 테니까 네. 우리 아 지금 너무 잘하지만 네. 실력 더 쑥쑥 늘어가지고 네. 아예 그냥 지구 부셔봅시다. 아, 지구 그냥 부셔? 네. 저 잠깐만, 지구분 저거? 저기 아, 좋아. 아니요, 아니요. 저거 아니죠? 네, 저거 말고 네 아주 네. 그냥 네. 뒤 흔들어 봅시다. 좋습니다. 네. 아 오늘 근데 아, 저는 네. 돌고래 보컬 레슨이어 해가지고 네. 돌고래 소리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거는 이제 머라이어 캐리 그렇죠. 그거는 이거 아니에요? 호흡이 떴네요. 좋아. 좀 나아지긴 해요. 좋아. 이것도 심지어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또 레슨을 하기로 하고. 아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죠. 네, 벌써 저희가 네. 방송을 종료할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두 시간을 함께 했네요. 두 시간을 벌써? 네. 아 진짜요? 야 오늘 시간 진짜 빠르다. 진짜 아, 오늘 시간 너무 빨리 간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요. 너무 순식간에 네. 갔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쵸. 네. 네. 어 그래도 네. 일주일 뒤면은 이제 네. 또 네. 어. 저희 새 앨범도 나오고 네. 하니까 네. 그때까지 자고 싶다. 그때까지 안 일어나고 싶다. 네 오늘 방송을 이제 끝낼 예정인데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서운해하지 네. 마시고요. 네 저희 노래 좀 기다려 주시면은 하람에 네. 들으면서 기다려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네. 저희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네. 캡처 타임 한번. 캡처 타임, let's go. Let's go. 캡처 타임, let's go. Let's go. 여기 있다. 자 어디로 볼까요? 여기 어, 그림자 때문에 잠깐만. 앞 아, 앞으로 볼까요? 네. 아 여기 빛이 좋네. 여긴가? 여기다. 어 잠깐만. 오, 나 이제 좀 잘 들지 않아요? 오! 오! 그쵸? 좋다. 됐다! 하민아 근데 잘생겼다. 네? 아, 잘생기긴 했다. 깔끔하게 생겼냐 얘가. 어. 잘생기긴 했어. 고마워요. 왜 그러냐? 황색 게임 잘해서. 그건 아닌데. 아이고. 자 앉아봅시다. 네 오늘 어 근데 방송은... 진짜 레슨 하는데 진짜 피곤하시겠다. 저 지금 기가 다 빨렸어요. 아 그래? 네. 너무 집중해가지고. 아 나 오히려 재밌었어. 어, 아 저도 재밌었어. 성향이 또 다름이 있으니까. 어, 오늘 잠 잘 자겠다. 다시 보게. 네. 아 다시 보게. 아, 네. 아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엔딩곡은 네 여섯 번째 여름. 아 아니 아직 안 나왔구나. 아, 아. 그러면은 아쉬우니까 네. 하라메로. 오 대신하는 걸로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라메를 들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음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호흡 70 Where you at? I don't wanna hear anymore. 자, 호흡. Where you at? I don't wanna hear anymore. 뭘 할 때 거의 다 써줘야 돼 그냥. 어. 결말은 길이 아닐까 잘 알아. 반복되는 계절에. 중간에 있어 그토록 그렇지. 바랬던 어둠 속에 빛을 찾고 말았어. 그렇죠. 너에게 예. 어느는 이것도 똑같아. 아, 뭐 이제 못하겠다. 줄게 인사. 네 안녕히 계세요. 내 마네 I just want you